퀴즈 들어갑니다. 애프터 스크루 몇 명일까요? 8명. 아, 갑자기 물어봐서 긴장했잖아요. 그럼 나인뮤지스는요? 아, 그분들은 완전 쉽죠. 이름에 힌트가 있잖아요. 나인뮤지스. 9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3년 만에 구인도 체제를 완성해서 팬 여러분들을 곁으로 돌아온 나인뮤지스의 컴백 무대가 곧 펼쳐집니다. 네, 그럼 그 전에 제목처럼 개성 강한 분들이죠. 팬텀부터 만나볼까요? 조용필처럼. 조금만 가까운 길에 아무도 모를 노래 부른다. 아직은 부질 것 없는 목소리가 떠올려 퍼진다. 시간도 제대로 보지 못해 물어 카페 가지 못해 창피한 나의 아버지가 내 맘 두고 할인데 그래도 작은 불평하는 하우팬 네가 있기에 조용필처럼 변함없이 노래할게 나의 뒤에서 너를 지켜주는 내가 될까 꼭 영화처럼 널 잘해주지 못하지만 변치 않을게 찾아왔다게 현실이 나를 잡아 체류해도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들어 만만치않아 모든 것이 지금 이대로 너에게 부족한데 벌써도 제때 못 내는 나한테 널 사랑할 자격이 나 있는 건지 나한테 차라리 우리 헤어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다 내가 너한테는 짐인 걸까 그런데 나의 맘을 부정하려 해도 니는 내 심장이 말하잖아 계속 조용필처럼
MC가 대기실 MC가 되었는데 또 다른 1위 후보 소녀시대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1위 후보에 오르셨는데 이젠 저희한테 좀 네? 안 돼요. 안 됩니까? 아, 저희 소녀시대가 예. 조금만 더 하고 CM블루에게 바톡 터치할 테니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2주나 일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냥 세레머니 공략은 식사하니까 네, 그렇죠. 릴레이로 지목 세레머니 어떠신가요? 제시카 씨? 네, 소녀시대가 1위를 한다면 그럼 효연이가 저를 업고 두 바퀴 뛰겠습니다. 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네. 만약 1위를 하면 티파니가 헤드 스핀을 2,300번 하겠습니다. 와, 1위 꼭 주세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 연속 1위에 도전하는 소녀시대와 막강 1위 후보 CN블루 둘 중 누가 1위를 차지할지 놓치지 마세요. 못한 걸 알 수 있을 걸 You remember all shot girl